기출 유형 문제의 이해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에다가 직접 문제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력 시트는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각각의 셀에다가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서 입력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서식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3점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영역에 대해서 제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지정 서식, 그 다음 이름 정의, 그 다음 쉼표 스타일, 테두리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입니다.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셨을 때셀 스타일을 클릭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 제목 및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1번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목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다면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B4부터 B13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아니, 월 1, 그 다음 요일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은 한 자리고요. 일도 한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신 다음에 A를 세번 입력하시면요.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D1AAA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C4부터 C13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열머리글 A와 B 쪽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요. 판매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다음 F4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쉼표 스타일입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다섯 번째, A3부터 G1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요,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식에서 세 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색조로 표시하는 거와 데이터 막대로 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엑셀 화면에 가서요, 서식 시트에서 D4부터 D13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색조라고 있습니다. 녹색, 노랑, 빨강이죠? 녹색, 노랑, 빨강, 색조. 첫 번째 있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E4부터 E13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데이터 막대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에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파랑 데이터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랑 데이터 채우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본 작업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 각각의 점수는 6점씩입니다. 첫 번째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명을 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sum 함수를 이용하셔서 누적 판매 수량을 구할 거고요. if와 and 함수를 이용하셔서 할인율을 구할 겁니다. 네 번째, dget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수량이 가장 많은 판매 제품을 계산할 겁니다. 다섯 번째, count if하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판매 건수를 구한 다음에 건자를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엑셀 시트로 돌아와서요, 계산 작업 시트, 계산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상품명을 구할 건데요, 참조하는 표가요, 상품 정보라는 표 A18셀부터 C28 영역을 참조하는데,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찾을 값은 문제에서 판매 제품을 이용해서, 판매 제품은 C4셀을 이용해서 참조할 표는 판매 제품이 첫 번째가 돼야 되니까요.
판매 코드부터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코드 B18세부터 우리 C28세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참조하셨던 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적 판매 수량입니다. 누적 판매 수량은 수량을 순번대로 누적해서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동학교에 가시면 sum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수량을 첫 번째 수량, 콜론, 다시 첫 번째 수량. 그러니까 2,4부터 2,4까지입니다라고 첫 번째 선택을 하는데 누적을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2,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계속 참조하는 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셀을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항상 수식, 합계를 구할 때 2,4부터 시작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는 2,4부터 2,4까지, 두 번째는요. 2,4부터 2,5까지, 세 번째는 2,4부터 2,6까지. 누적으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할인율을 표시하는 계산하는데요. if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논리가 있고요. if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end 함수가 있죠. 현재 상태에서 end 함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식 입력 줄에 가시면 아니 수식 입력 줄 옆에요. 열머리끌 AB 위에 가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고요. 이름 상자 if라고 표시되어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end란 논리에 end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if 함수가 없어졌는데요. 아니요. 위쪽에 있고요. 현재 end에다가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수량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단가가 F4가 크거나 같다 5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10%이라고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end 함수에 대한 확인 버튼 누르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수식 입력 줄에 초록색 가로 다음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쉼표를 입력합니다. 그럼 다시 if에 대한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0%라고 하겠습니다라고 10%를 입력하시고요. 다시 if가 필요하네요. 세 번째 칸에 오셔서요. 다시 if가 필요한데 if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이름 상자에 가셔서 아까 if 있었죠? 선택하시면 새로운 if를 추가할 수 있고요. 수량이 30 미만이면 수량 선택하고 작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30 미만이면 0%라고 하실 거고요. 그 외에는 5%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조건에 만족해서 10%, 그다음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0, 나머지는 5%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get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는데요. 조건은 max 함수를 통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수량이 가장 많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동학계에 가시면 최대값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만 선택하시면 2,4부터 2,13까지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수량의 최대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커서를 G16셀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요. 함수 삽입에 가셔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dget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요. 위쪽에 있는 전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A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 우리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품 가장 많이 된 제품을 G16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커서를 판매 제품이 있는 C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은 조금 전에 수량이 70에 해당한 데이터에 판매 제품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F15부터 F16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함수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함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건수 몇 건인지를 구하고요.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판매 제품을 이용해서 상품 정보에 판매 코드별로 판매 건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커서를 우리 D1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if 함수를 찾도록 하겠는데요. 통계에 가시면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count if란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range입니다. 몇 건인지를 셀 영역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범위는 판매 제품이 있는 C4부터 C13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왼쪽에 있는 판매 코드를 가지고 찾겠습니다. 라고 B19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B19, B20, B12, B21 계속 바뀌지만 조건을 찾을 범위, C4부터 C1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만 수식을 복사했을 때도 항상 같은 위치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값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P-001은 두 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졌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요. M% 숫자 Shift 누른 상태 숫자 7 입력하시고요. 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두 건이라고 값이 표시가 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C4부터 C13 영역에다가 I4부터 I13 데이터를 이용해서 목록으로 표시할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처를 기준으로 보성, 하동, 제조 순으로 사용자가 정렬 순서를 정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급 필터를 이용하시는데 조건과 위치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고 새 워크시트고 피벗 테이블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판매일을 단위로 5일 단위로 그룹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의 분석 1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C4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록을 이용할 건데요. 이용할 데이터의 원본은 I4부터 I13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목록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 클릭 선택으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1번 시트에서요. A3부터 G13을 선택하되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는 구입처를 선택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보성 엔터, 그 다음 하동 엔터, 제주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보성, 하동, 제주라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준을 추가하시고요. 첫 번째 기준, 구입처로 데이터를 정렬했다면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두 번째, 판매 금액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보성부터 하동, 제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 보성 안에서는 판매 금액을 가지고 내림차순에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은 B15셀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단가와 그다음 단가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단가를 F3에 있는 단가 컨트롤 C, 그 다음에 B15셀에다가 컨트롤 V, C1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첫 번째 단가에다가 3만원 이상이라고 3만원 입력하시고요. 옆에다가 미만이니까 작다라고 입력하시고요. 10만원 미만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입력을 다 하셨다면요. 저희는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전열매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3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A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저희는 새 워크시트에 만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했더니 시트 1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행 네이블에다가요. 날짜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판매 1을 갖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판매 제품 코드죠? 판매 제품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계 수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에다가 합계 수량을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아웃은 배치하셨고요. 판매일을 5일 단위로 그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A4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요. 저희는 일을 단위로 월이 아니라 일 단위로 5일 단위로 그룹을 하겠습니다. 라고 날짜 수를 5라고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텍스트 파일이죠. A3셀부터 표시할 거고요.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3부터 A9, C3부터 D9를 이용해서 문근 세로막 대형을 만들고요.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섯 가지의 서식 작업하실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하는 내용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3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실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이 아니네요. 액세스 파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액세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파일. 그러면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쿼리에 가셔서요.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C 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여러분이 OA라고 묵사되어 있는 시트에 폴더에 파트 2에 가시면 DB 액세스 파일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실 겁니다.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특별하게 문제를 지정하실 필요가 없어서 다음 마침 누르셔서 저희는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과 같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사실 문제에서요. 액세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거를 잠시 한번 범위 정해서요.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A3셀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액세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C드라이브에 가시면 5A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파트 3에 가면 2의 문제가 있으실 거고요. DB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뭐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요. DB 파일에 있는 액세스 파일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액세스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표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신 데이터를 그 다음에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로 변환 한번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가 되신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타 작업에 액세스 파일 가져오는 작업 해보셨고요. 두 번째 기타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데이터 위치 A3부터 A9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D9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차트의 세로 막대형에 첫 번째 보이시는 문건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차트를 A14셀에다가 시작점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G30셀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위치에다가 A14부터 G30 영역에다가 배치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작성한 차트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제품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례 위치는 서식을 이용해서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례 가셔서요. 범례 위쪽에 범례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위에 가시면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시면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또 위쪽. 동일한 것 같죠? 지금 선택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레이아웃 가셔서 범례 위쪽 선택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용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용량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붉은색 가격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차트 도구에 가셔서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을 선택하시고 왼쪽에 가시면 현재 차트에 선택한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량을 선택하시고 이제는 아래쪽에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았던 작은 값들이 용량에 해당한 값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고자 합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이제 파란색으로 조금 표시가 된 것 같죠? 다시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차트 종류 변경과 그 다음 보조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 스타일입니다. 차트 스타일은 디자인 탭에 가시면 스타일에서 2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번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단위를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을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섯 번째 가격에 세 번째 P-003에 해당한 요소 하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한번 클릭하면 전부가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요소 더블 클릭 안 하셔도 되죠. 닫기 한번 누를게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한 상태에서요. 값을 바깥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수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네 번째 머리글 바닥글 설정입니다.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 옆에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머리글 바닥글 클릭합니다. 머리글 먼저 편집을 클릭하셔서 왼쪽에다가 판매 제품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구역에다가요.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도구 네 번째 해당한 현재 날짜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위쪽에는 판매 제품 정보, 아래쪽에는 날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유형 문제 이해를 실습해 보셨습니다.